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C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CF는 The 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의 약자입니다. Open Connectivity 재단이라고 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재단입니다. 단거리 사물 인터넷 표준화 단체이고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단거리. 주로 단거리 사물 인터넷 표준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IoT 제품, 뭐 OS나 칩셋, 트랜스포터와 같은 이런 IoT 제품의 상호 연결을 위한 표준 정립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간, 국가 간 이제 IoT 제품끼리 통신하는 그 표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별 표준을 만들어서 쓰다 보면 이제 호환성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OIC나 그 다음에 올신 얼라이언스와 같은 이 단체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구성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요. 주로 스마트홈 분야에 좀 포지셔닝 된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OCF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상반기에 나온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이제 뭐, OCF 코리아 포럼도 지난 한 3월 달쯤에 출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CF 코리아 창립총회 프로그램이 이제 2017년 3월 28일 날 서울 삼성동 라마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총회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떤 기관들이 이 OCF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뭐 미래창조과학부나 TTA에서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고요. 이제 표준화 단체와 관계된 것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가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OCF 자체가 스마트홈 분야에 좀 포지셔닝 됐다는 이유도 협회도 보면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쪽으로 방향성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기업으로는 뭐 엔텔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브로드웨이브나 TTA 같은 TTA는 이제 공공기관이죠. 이런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분야를 이제 뭐 많습니다만. 추진 분야만 조사해 보면 와이파이 기술과 지그비, 그 다음에 지웨이브, 블루투스 이거 말고도 뭐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4개 정도로 추렸고요. 이런 원래 기존 국제 표준 규격들이 있습니다만 얘네들을 활용한 그 IoT 자체에 대한 연결 표준, 제품 표준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OCF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주파수 대역은 키워드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단거리 통신 기술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장거리 통신 기술에 대비됩니다. 그 로라나 그다음에 시그폭스, NB-IoT와 같은 것들은 원 M2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장거리 통신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F는 그러면 이제 OCF에서 하는 주로 한 역할은 표준을 제정하고 IoT 관련 제품들이 그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제공인 지정 시험 기간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시험소만 보면 알리온 쪽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UL, 그 다음에 키리오, TTA, 그 다음에 DTNC 같은 게 있습니다. 이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현재 OCF 국제공인지정시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TTA는 이제 이런 IoT 관련 제품에 대한 인정도 하지만 다양한 이제 표준 제정과 인정을 하고 있는 단체죠. 그래서 민간기업은 DTNC가 있고요.
이쪽은 또 이제 상장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고요. 앞으로 이런 인증 부분에 대한 그 생태계가 꽤 넓어진다고 하니까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F 참여 기업들을 보면 주로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 IoT 소프트웨어죠. 플랫폼, 제조사 등의 분야들이 참여 기업들이고,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그 다음에 뭐, 인텔이나 퀄컴 같은 단체들도 많고요. 국내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엔텔스 같은 것들 있죠. 근데 이 보시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은 빠져있죠. 구글이나 애플은 그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인 브릴로나 홈킷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OC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OCF가 어쨌든 이제 표준화가 되고, IoT가 그 IoT 활용을 하기 위한 표준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OCF도 굉장히 이제 따끈따끈한 단체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